사람들을 본다. 저희 섹션 TV랑 되게 오랜만에 봤잖아요. 재밌게 한번 지방돌이니까 막 사투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어, 기대되죠? 아따, 그 시기 렛츠 플레이 뷰니포, 뷰니포요. 우찬 씨 딱 좀 고시기하시네. 안 돼요. 충청도 청주다 보니까. 아이고 뭐 인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예, 지방돌 느낌이 딱 오늘 마치면 인사예요. 거짓말이 안무가 정말 특별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5, 6, 7 보시면요 포인트 안무의 수화를 가미해 더욱 풍성한 안무를 선보였습니다. 제발 더 행복해. 수록된 13곡 모두에 멤버분들이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진영이 형과 그다음에 신우 형이 네. 작곡, 작사,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전곡 랩메이킹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와, 네. 개인 활동도 워낙에 많이 하셨잖아요. 진영 씨가 특히나 그 연기가 어머나. 처음 도전한 사극 드라마에서 안정적인 연기력과 마성의 매력을 뽐내고 여심 강탈자로 떠오른 진영 씨. 제 여인입니다. 좋아. 사극이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극이란 자체가 제가 살아보지 못한 시대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죠. 그 네. 모든 게 다.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경험입니다.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존재감 확실히 드러내 산들 씨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활발한 활동 중인 B1A4 함께한 시간도 어느새 6년. 그래, 팀워크를 알아보자.